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지. 여기를 지나면 똑같이 얘를 지나네, 그지? 네. 얘와 얘 중점을 지나면 될거 아니야. 네. 그럼 2분의 5, 2분의 5를 지나는 직방을 보면 되겠지. 그래서 기울기는 몇이야? AM의 기울기니까.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지. 그 다음.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필요한다. AP가 만나는 두점 QR이라고 할 때, QR의 길이는 P는 몇인가? 10, 3분의 10이지. 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. 얘는 5가 되겠지. 기울기 3분의 1이니까 y는 3분의 1x.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 구할 수 있겠지. 이렇게 루트 10분의 얼마야? 10이니까 루트 10이지. 반지름이 몇이었어? 5겠지? 여기 1은 얼마야? 루트 15지? 그러니까 두 배니까 2루트 15가 되는 거지.